로비 화면이나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대전, 팀 데스매치, 소모전, 최후의 타이탄, 폭파 이렇게 4개가 있고 그리고 훈련 이렇게 3개 있습니다. 현재 알파 테스트, 그러니까 프론티어 테스트라고 하죠. 지금 하고 있고 이벤트, 랭킹 이벤트, 수집 이벤트, 버그 제거 이벤트, 설문 참여 이벤트 이렇게 있고요. 밑에는 하단에 제 닉네임 있고 게임 그리고 제가 지금 장비하는 타이탄이랑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살짝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타이탄폴 1을 못해봐서 비교를 못하는데 일단 그 점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 승리, 소모전, 타이탄, 폭파. 이게 승률인 것 같아요. 승률, 크레딧, 최고 크레딧, 누적 크레딧, 사살, 파괴, 누적 그리고 레벨, 그리고 플레이 시간 이렇게 나와있고요. 파일럿 인벤토리, 제가 이걸 모델링을 돌라보질 못해요. 지금 키 입력을 해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줌도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고요. 커스텀 파일럿을 통해서 이렇게 로드아웃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캐릭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이것도 캐시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일단 스킨 먼저 볼게요. 스킨 이런 식으로 들고 있고 암살자여 저항군남 소총수남 소총수여 암살자남 암살자여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어요. 들어가기 총은 SMG 더 이상이니까 이게 로드아웃 관련해가지고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로드아웃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살포기 이렇게 있고 롱보우 초속 탄환으로 빠른 사격이 가능하며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안정기 그러니까 총에도 퍼크가 있어요. 콜옵이랑 되게 비슷하죠 이 부분은. 근데 퍼크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스마트 피스톨인 것 같은데 타이탄폴에서 말하는, 저는 쓰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기본 지급 탄창 24발 이게 아까 전에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했던 거 그거구요. 슬래머 로데오 데미지 증가, 그니까 로데오가 그 아까 전에 상대 타이탄 위에 올라가서 그니까 타이탄 해치를 열고 쏘는 건데 그게 아마 로데오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살포기, 안정기 이거밖에 없고요. 주무기는 대타이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조준으로 이거 락온을 해서 하는 거고요. 보조무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퍼크는 없고요. 수류탄도 이거밖에 없네요. 레벨업을 하면은 좀 더 생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없고요. 상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로드아웃을 5개 정도 바꿀 수 있고 둘, 셋, 넷, 5개 딱 5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이탄 인벤토리 보겠습니다. 타이탄도 이걸 돌려보질 못해요. 모델링은 볼 수가 없어요. 키보드 WASD 스페이스바 쉬프트 탭 그냥 이렇게 그냥 모델링이 한 발자국 나가서 앞으로 보여주고 뒤로 보여주고 하는 것 밖에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틀러스 스트라이더 오거가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쿼드로켓 40mm 캐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탄은 자기가 원하는 기체로 자기가 원하는 외형으로 바꿀 수 있고 고유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기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잠겨져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겨져 있는 게 이거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 타이탄 중에 잠겨져 있는 게 이거인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이건 전부 다 스킨인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전술 능력이 있는 스킨인 것 같고
하는. 아틀라스랑 디스트로이어만 스킨이 두 개 정도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먼저 체인건, 먼 거리에서도 적을 맞출 수 있는 연산 무기입니다. 사용법으로, 무난한 사용법으로 많은 타이탄이 장비하는 무기입니다. 쿼드 로켓, 한 번에 네 발을 발사하는 로켓 런처입니다. 탄이 퍼지는 대체 사격 모드가 존재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40mm 캐논, 구경에 고폭탄을 발사하는 자동, 반자동 무기로 연사령은 다소 느리지만 스플릿 데미지를 줄 수 있어 타이탄뿐만 아니라 보병 처리에도 나쁘지 않은 무기입니다. 체인건이 제일 나을 것 같네요. 로켓 셀보, 전방으로 뷰도 로켓 덤벨을 발사합니다. 모여있는 목표를 공격하기에 유용한 수동 발사기입니다. 자동으로 목표를 조준하는 자동 추적 미사일입니다. 완료 후 발사하면 적을 향해 유도 미사일이 3발 나갑니다. 클러스터, 표면에 충돌 시 지속적으로 폭발하는 자탄을 내장하는 미사일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로켓 셀보 충돌 시 소멸하는 내장 미사일입니다.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고, 아틀라스가 제일 나아 보이네. 아틀라스가 제일 나아 보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스트라이더, 아틀라스, 오우거에 관한 그거는 설명은 없어요. 디스트로이어, 디스트로이어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차지 캐논, 공격 작전을 위해 개발된 전술 능력입니다. 충전 시간에 비례해 데미지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아틀라스는 내구성과 민첩함의 조화를 이룬 다목적 셋입니다. 입자벽, 사용 시 전방의 공격을 모두 방어하며 안쪽에서는 공격이 가능한 입자벽을 배치합니다.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파괴됩니다. 아틀라스 똑같네요. 네, 스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스킨만 바꾸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입자벽이 없는데 여기는 입자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스트라이더는 대단히 빠르고 민첩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엄폐와 동시에 적 타이탄과 파일럿에게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전술 능력으로 로데안 적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나쁘진 않네요. 오거 벵가드, 날라오는 탄두를 방어하거나 잡아 적에게 던질 수 있는 전술 능력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인벤토리랑 뭐 로비 관한 정보를 다 둘러봤고요. 이런 식으로 닉네임, 그러니까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이름도 카빈 소총. 소형 SMG. 롱보우 DMR. 스마트 피스톨 LMG. 네, 일단 여기까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르죠. 레벨이 오르면은 바뀔지도. 아틀라스 하겠습니다 그냥. 네. 레벨이 오르면 좀 바뀔지도. 네. 여기까지 네 캐릭터 소개 및 네, 오우거랄 타이탄 소개 그리고 로비 소개였습니다. 네.